안녕하세요. 어서 오십시오. 양초석입니다. 현재 이 당산 마을의 이장직을 맡고 있습니다. 아버님 댁에 되게 특별한 게 있다고 하던데. 뭐 여러 가지 할아버지가 쓰시고 아버지가 쓰시는 기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한 거의 100년이 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. 요거는 짚을 꼬는 기계입니다. 할아버지가 사용하시다가 아버지가 물려받은 기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근한 130년 가까이 됐습니다. 예, 한 세 가닥 정도 이렇게 꽂아가지고 양쪽으로 꼽아서 여기 있는 짚을 요리 당겨서 요까지 이동해 주는 과정. 네, 나오지요. 고맙습니다. 예, 예. 요리 돼야 되는데. 또 짚을 또 이. 여기 묶어줘요. 애들이 여기 지어야 돼. 주로 농작물, 혹시 가만히 묶고, 지게 짊어지고 있는 바지기 같은 거, 이런 걸 많이 만들었습니다. 풍로입니다, 풍로. 나락을 수작을 해가지고 타작을 해서 객기와 나락을 분리해 주는 과정. 앞쪽으로는 찌꺼기가 날아가고 옆으로는 죽재기. 요거는 오리지널 나락 먹을 수 있는 거. 예. 발이 꽉 찬 거. 나무로 이제 그 목수 그분들이 짜는 그 공장이 따로 있어요. 그 당시는 시가를 따지면 만 아버지 말씀이 18,000원인가 주고 요걸 만들었다 가더라고. 지금 요즘 같으면 뭐 그 동백만 내기까지. 요즘은 이제 방앗간에 가면은 증미소 가면은 싹 끌려 나오지만 이전에는 증미소가 없었기 때문에 한 가구 끝나고 나면은 한 가구 또 빌려가고 이 가구 저 가구 많이 가져가 가지고 사용을 많이 했지. 집을 갖고 있는 집은 부잣집이네요. 상당히 그 당시는 좀 부자를 걷고 수가 있습니다. 아버님도 부잣집이셨네. 그리 부자는 아니었습니다. 먹고 살 정도. 이거는 언제까지 보관하실 생각입니까? 할아버지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기계라서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또 우리 백곡 지주산 근역에 이정을 함으로써 지주산 근역에 기능 귀촌하러 오시는 분도 교육 자료도 되고 또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기증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. 아버지 생일 나실 때마다 보러 가시면 되겠네요. 예, 그 옆에 있으니까 자주 가야죠.